전국에 계신 EBS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일 수학이 무엇이냐. 밤밤 파바밤 밤밤 파바밤 하는 의학 드라마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 대사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살 확률은 1000분의 1입니다. 포기하시죠.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살려야 될 것이냐 그냥 포기하는 게 맞을 것이냐. 1000분의 1의 확률인데 이미 때는 늦었다. 그냥 포기하자 라는 사람들을 제치고 의사는 끝까지 가족들을 응원했습니다. 가십시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이 환자 1000분의 1의 확률이지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EBS 50일 수학을 시작하는 이 마음. 저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중학교 수학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초등학교 수학도 거의 4학년 5학년까지밖에 안 돼 있다. 이런 친구들. 그런데 수능은 만점을 받고 싶다. 21번, 30번까지 다 맞추고 싶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왜? 기초가 아예 없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재료들이 머릿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형별로 나눠서 풀이를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다가 결국은 1등급, 2등급은커녕 3등급, 4등급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50일 수학, EBS에서 특별히 기획한 이 50일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도 아니고 중학교 수학도 아니고 초등학교 수학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수학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그야말로 수학의 생 기초가 되는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함수, 논증기하에서 해석기하까지 정말 수학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생각의 재료들을 단 50일 안에 끝내자. 그 재료들은 단순하게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지 말자. 방정식에서 필요한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도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를 쫙 마스터시키자. 부등식을 모르겠으면 중학교적인 부등식부터 고등학교 1학년 부등식까지 정말 그야말로 기초를 완벽하게 이해하자. 평상시에 복소수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자연수란 얘기도 알고 통분, 약분, 최소공배수, 최대공학수를 들어는 봤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고통스러웠던 친구들 이 50일 수학 하나로 완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한 심정,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하얀색 가운을 입었던 절박한 심정,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두 글자 기적이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수학까지의 모든 부분을 단 하나의 강좌로 압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학습 범위는 1강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의지, 절박함만 가지고 오십시오. 저도 절박함으로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50일 수학 기대하십시오.